CCC 온더블럭 KCC MC 이용열 씨 CCC 이용열입니다. 아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냐 힌트를 좀 드리면 마! 응? 네 사장이랑 응? 벤트도 묶고 응? 오늘도 요 부산 제가 나온 요곳에 영업 담당자님을 만나러 왔는데요. 담당자님 나와주시죠. 아 예 안녕하십니까. 저는 KCC 부산영업소 도로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욱 프로라고 합니다. 아 맞습니다. 요 대리점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대리점인가요? 부산에서 3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종합페인트 대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? 근데 여기가 30년이 됐다고요? 맞습니다. 30년이 됐습니다. 여기에 특장점 뭐가 있을까요? 건축용, 플랜트용, 공업용, 분체도료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종류의 페인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. 와 진짜 대단한 곳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 점주님 어떤 분인가요? 사장님께서 정이 정말 많으시고요. 주변 사람들 정말 잘 챙기십니다. 영업 담당님도 잘 챙기시고. 너무 잘 챙기십니다. 그러면 우리 점주님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? 가보시죠. 가시죠. 빰빠밤빠밤빰 Congratulations. 오늘 드리는 상은 조색이 최상 귀하는 KCC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최고의 실력으로 컬러를 조색해서 KCC 발전을 기여하심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. KCC 온더 블럭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주세요. 박수 주세요. 우리 직원분들 박수 주세요. 아니 조색이 최상. 조색은 그렇게 잘하세요? 조색은 한번 거래한 데는 막 무조건 컴퓨터 넣어가지고 3년 후에 와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담아놨어요. 야 조색이 최상 괜히 받은 상이 아닌데 그 노하우가 지금 요 안에 다 담겨있나요 혹시? 네 있습니다. 이 대리점 안에 다 담겨있나요? 예, 예. 아, 그럼 여기 소개 좀 시켜주세요. 예 따라오세요. 가볼까요? 예. 자 아, 우리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 이제 소개해 주시려고 여기 현장에 왔는데 아니 여기 입구를 왜 이렇게 크게 뚫어 놓으신 거예요? 이거 왜 이렇게 뻥 뚫어 놓으셨어요?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물건 하차, 상하차에 에러가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오도록 건물 안까지 차가 들어와서 그냥 바로 실을 수 있도록? 그렇죠 그렇죠. 만족들도 좋고 물건 싣고 오는 기사분들도 좋아하고. 근데 여기 좀 쭉 둘러보면 공간이 되게 넓은데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. 우리는 뭐 건축에서 해가지고 공업, 중방식, 뭐 분체, 막 사그리 다 있습니다. 모든 페인트에 90%는 있다 보면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많은 이제 페인트를 좀 도료들을 취급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것도 좀 많이 쌓였겠어요. 아까 뭐 요 안쪽에는 또 뭐가 있나요? 그 모든 조색 해가지고 시편 거는 게 다 있습니다. 야, 그럼 언제부터 그걸 기록하신 거예요? 조색이 들어와서 한 10년 전 됐죠. 10년 전에 그 처음 기록할 때 온 손님이 아, 나 그때 그거 찾고 싶다 하면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와. 컴퓨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대신 10년 된 거는 조색을 해가지고 시편하고 하면 대비해보고. 그래, 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네. 남강 페인트에는 어떤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 정준님은 어떤 분인지 자리를 옮겨서 나눠볼까요? 네 그래요. 그래. 가시죠 가시죠. 예. 네 이제 저희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점주님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왔어요. 먼저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? 네 남강도료 대표 남두희입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이름이 남강도료잖아요. 이게 또 이 이름을 또 직접 지으신 거죠? 그 당시에 법인 설립할 때 네. 같은 업종에 전국에 같은 상황 안 돼가지고 찾다 보니까 남강도료가 됐는데 내가 또 성이 남씨고 마침 우리 집사람이 또 강씨고 아 남강도료가 됐습니다. 대표님의 남 그리고 사모님의 강 해가지고 남강도료로 또 준비를 하셨군요. 예, 예. 근데 이제 남강도료가 여기 부산에서도 좀 취급하는 게 많기로 유명하잖아요. 이렇게 다양한 도료들을 30년 넘게 유지해온 또 원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? 우리는 거래선을 한번 연결이 되면은 그 거래선이 다음 일이 연결되도록 항상 준비를 해놓고 모든 불만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합니다. 아 근데 만약에 불만이 나왔어.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불만이 나오면 어떡합니까? 다시 또 뭐 애에서 해줘야죠. 아, 사비를 드리더라도 물어줘야죠. 그런 상황도 있어요. 될 때까지. 네. 이제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제 만난 고객님 수가 뭐 수만 수천 분이 되시겠네요. 그렇죠.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있을까요? 그 당시에 뭐 거래선이 IMF 때는 외상 거래하다가 바로 현금 구매가 돼가지고 뭐 거래선이 거래하자 찾아왔어요. 당신들은 못한다. 왜? 일반 지금 거래하는데 내가 공급이 우선이다. 거래를 안 한 기억이 있어. 그 당시 그 거래선은 30일 어음 나오면 최고액급이다. 그렇지만 거기 거래하게 되면은 기존 10년, 20년 거래했는데 물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좋게 거절해도 저기 잡으면은 그래도 진짜 향후 몇 년은 진짜 널널하게 갈 수 있는데 근데 무조건 기존 거래했는데는 영원한 거래를 하자. 그런 노하우를 하고 있어요. 욕심을 내기보다는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. 돈은 돈이 내 따라 온다. 내가 돈 따라가면.
그러면 이제 KCC랑 굉장히 오랜 시간 또 함께 하셨잖아요. 점주님께 KCC란 어떤 의미일까요? KCC는 내가 돈을 벌게 해준 회사지. KCC는 그래보면은 진짜 최고 브랜드입니다. 그러면은 KCC는 뭐다? 한 단어로 딱 정의한다면요? KCC는 나의 우상이다. 우상? KCC는 나의 우상이다. 자, 오늘도 찾아온 점주의 도전이라고 다 외쳐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자, 오늘도 찾아온 점주의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점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도전을 좀 이어가 볼 텐데요.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할 종목은 시작합니다. 에폭시 3 시발점 시발점 브루턴. 아니야 선생님. 끝말 점주님 끝말잇기요. 끝말잇기. 나 마지막 기회예요. 남강 강길 길사람 남색 남색 3점표 표 3 표시등 표시등 정답입니다. 와, 선물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주세요. 멀티그릴입니다. 와, 멀티그릴. 이거 캠핑 가서 쓰는 멀티그릴. 와, 축하드려요. 멀티그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우리 대표님의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 뭐가 있을까요? KCC의 그 좋은 우수한 대리점이 되고 앞으로 우리 매출도 약간 더 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남강 도료가 우리 점주님의 말처럼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KCC에 도움되는 1등 대리점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남강 도료 화이팅! 화이팅! 늘 한결같이 KCC 편에 서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 같이 도움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알겠습니다. 예.